태호가 늦은 저녁을 먹고 있는 그 시각 멤버들은 오늘의 칼로리를 정산합니다. 저부터 가봅시다. 오늘 하루 다양한 음식을 먹은 준호는 총 1416kcal를 섭취했습니다. 운동은 줄넘기, 느리게 걷기 10분, 팔운동, 거기에 뜀박질. 416. 어? 416. 316이야. 나 16 더 했어. 나는 아까 아침에 죽 먹은 거 1476칼로리. 그 다음에 뭐 콩물, 오이 100g, 바나나 100칼로리, 고기 조금 찍어 먹고 50칼로리. 그래서 1784칼로리야. 오버가 됐어. 284 오버 됐네. 하지만! 자전거 20분, 윗몸 일으키기 100번, 팔굽혀 펴기 50번, 배드민턴 50분, 720칼로리야. 뭐 총총하면 내가. 일단 저녁 식사 회하고 뭐 이렇게 회 뭐 반찬까지 넣은 거 다 해서 그럼 준현이 형 삼겹살 뺏어 먹은 거 30 그래서 2,050 2,050 그리고 운동은 헬스 아까 1시간 반 그럼 몇이야? 단식으로 뭐, 300 충분히 넘지. 나는 여기 와가지고 닭가슴살 샐러드하고 삼겹살 한 조각 1,290 그리고 운동이 클라이밍이 550 너무 많아. 점심에 간짜장 앞다리살이 100g에 185칼로리. 그 한 근이니까 곱하기 6. 밥이 290칼로리. 그래서 지금 너 몇 칼로리 나왔어? 2392칼로리. 우와. 달달하게 먹었네. 꽉 채웠어. 거의 채웠네. 아, 거의 꽉 채웠어. 운동은 그러면 요거? 왔다 갔다? 응. 운동은 내한테 네가 330, 350 했어. 진짜로. 뭐 칼로리로 봤을 때는 일단 형이랑 상구이가 나는 92 빼고 다 썼어. 네. 500 넘게 나왔어. 예, 까면 형이 결승이지. 아, 잘 먹었네. 그것도 정확하게 이거 너무 덜 드셨어요. 그러니까 너무 또 덜 먹어도 안 돼. 이 시간에 먹어도 무리 없는 그런 음식을 있으면 조금 먹고 잘게요. 그럼 나도 쳐야 돼? 100 모자라 나도. 멤버들은 마지막까지 권장 칼로리를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데요. 이걸 먹는 순간 230칼로리 올라왔어. 여러분 오늘 수고하셨고요. 일단 식사 주무시는 게 있는데 내일 처음 하게 먹어드릴게요. 뭐? 과연 내일의 체험 과제는 뭘까요? 5대 영양소가 뭔지 아시는 분? 아 뭐야? 아 뭐야? 아 5대 영양소가 들어간 식사를 하세요. 5대 영양소가 뭐야? 탄수화물 지방 찾아봐. 5대 영양소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 무기염류 자면 무기염류라고 하지 마. 미네랄이라고 해. 그게 많은 음식이 뭐 있어요? 우유. 오. 계란. 오. 굴오리. 이거 다 섞어서 찌개나 해먹자 그러면. 너한테 형, 태호 형한테 전화해가지고 몇 칼로리 먹었는지만 조사하고 우린 잡시다. 야, 아니면 태호한테 5대 영양소가 골고루 들어간 식사를 만들어야겠다. 아, 그만 좀 해요. 아, 야, 그만 좀 합시다, 야, 진짜. 야, 어떤, 좋네. 기왕 하는 거. 형도 좀 그만 좀, 형까지 왜 그래. 아, 그러면 진짜 내일 5대 영양소 들어간 법 그냥 먼저 먹고 그냥 시작하는 거네. 태호가 만들어진 거 먹고. 우리 흰 수건 던진다 진짜. 던진다 진짜. 여보세요? 아 올라 올라. 형님 우리는 저기 저 다 정산하고 그랬는데 형은 오늘 하루 얼마나 드셨어요? 1504 먹었어. 1500 중에 1504 먹었다고? 살을 더 먹었어 사. 너무 네. 못 먹어도 야단 맞거든. 어, 1504인데 가장 괜찮았어. 예. 준호 형이 뭐 마지막으로 할 말이 있대요. 네, 형님. 내일 식사를 5대 영양소 들어간 걸로. 그게 벌칙이다. 벌칙치고는 너무 좋은데? 그래, 그래. 내일 아침까지 좀 부탁한다. 벌칙이니까. 아침까지. 잘 알았어요, 형아. 그래, 그래. 우리 동생 빨리 와라. 아이, 걱정이네. 그 덩어리들의 어떤 나를 모함하는 거 아닐까? 왜 그랬냐? 왜 그랬냐?
너무 야병.